강릉 사투리를 써야지. 아, 강릉 사투리는 어떻게 돼요? 강릉 사투리를 쓰는 걸 잘 모르겠나? 뭐 어색해. 자기도 사람 서울 사람인데. 네 강릉 혹시 강릉 아니잖니? 너 해파리 왕 해파리니?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 여기가 파도가 이렇게 치네. 근데 좋은데 강릉을 왜 온 거야? 아 강릉이 시작인데요. 오. 아 강릉이 시작인데요. 오. 대한민국 여행을 시작하는 첫 번째 장소로 강릉이 됐어요. 아 요즘에 해외여행 가는 것도 되게 많은데 국내에 진짜 이쁜 곳들 엄청 많거든. 선생님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얼마 전에 BTS가 한 달간 휴가가 있었잖아요. 휴가 기간 동안 이 친구들이 대한민국의 곳곳을 여행을 다닌 거예요. 선생님의 버킷리스트가 끝났으니까 선생님이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을 알리는 그래. 프로젝트로 좋지. 첫 번째 강릉. 아. 그리고 이제 이곳이 도깨비를 촬영했던 바로 그곳이다. 아, 패러디 한번 해볼까? 패러디요? 어, 내가 김고은이 되고 한번 해보자, 야. 정말 하고 싶은 거예요, 엄마? 어, 근데 내가 배운데 그거 한번 해보고 죽기 전에 해보고 싶다. 야. 아니 꼭 그렇게까지 뭘 말하지. 아, 할래. 준비해 니네. 뭐 죽기 전에 하고 싶다 그러면 뭐 꼭 준비해봐. 누가 공유할래? 니네 다 해. 아, 난 아니야. 누가 공유할래? 니네 다 해. 아, 난 아니야. 공유를 그럼 한 명씩 돌아가면서 난 공유기, 공유기. 공유를 그럼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해야죠. 한 명씩 돌아가서 하자는 아, 거는 돌아가서 너도 꼭 하고 싶다는 얘기 아니야. 공유하고 싶은 사람. 공유 지금 상민이 형 하고 싶어. 니네 해봐. 네. 누가 먼저 할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것 좀 갖고 있어. 아, 네. 연인이 되셨으면 가만히 눈 감아봐. 눈 감아봐. 이렇게. 이렇게 보세요. 연인, 아니 고개를 좀 숙여봐. 사심이 가득한 방금이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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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사심이 가득한 방금이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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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야. 연인이신가 보네. 다음 타자. 야, 다음 타자래요. 어, 다음 타자. 이제 헤어진 거야? 헤어진 거야. 너야? 나와. 다음 남자친구가? 나와. 아, 다음 나와. 남자친구 등량입니다. 내가 먼저 사겠다. 살짝 보자. 아, 다시 올게요. 카메라 등지지 말고 다시 올게요. 다시 올게요. 다시 올게요. 네. 자. 그럼 이 메밀꽃의 의미 알아? 메밀꽃의 의미? 응. 아 나는 여자친구가 기다리고 있어서. 여자친구가 기다리고 있어서. 아니야. 저 죄송한데 꽃 배달 왔거든요. 아니야. 어? 진짜 도깨비 없어? 도깨비. 진짜 도깨비야? 저거 뭐야? 저기 봐, 저거 어? 누구 뭐야? 온다, 누구 온다, 누구 온다. 뭐야, 도깨비다. 어서 오세요. 웃지 마, 밤새도록 준비한 거야. 반갑습니다, 선생님. 아, 제가 먼저 인사드렸어야 되는데. 잠깐, 뭐 하나 빼먹은 게 있어가지고. 어, 뭐야? 이 세 명은 나한테 중요하지 않고. 이 세 명은 나한테 중요하지 않고. Beautiful life. 아 볼륨 자기가 저리고 대사를 지금 내가 해줄게 그 말했어. 이 꽃에 이 꽃은 메밀꽃이야. 이 꽃의 꽃말을 알아? 내가 얘네들하고는 너무 허물없는데 우리 한 20년 만에 봤는데 뽀뽀하긴 좀 그렇다. 세 달 전에 좀 약간 그리고 근데 엄마가 좀 우리 약간 수민의 반찬 나왔어. 어쨌든 오늘의 주제는. 저와 함께하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오! 아, 그러면은 강릉 가이드를 형이 해주시면 아, 내가 해줘야지. 왜냐면은 그 인터넷에 나온 그런 데 말고 근데 이 의상팀 야. 윤정수 씨 키를 좀 생각하고 들려와라. 너 키! 이게 뭐냐? 몇이지? 놀랍지? 정말 대단한데?
그럼 이제 가야죠. 여행하러. 그럼 가기 전에 네가 진짜 여기 다 안내할 거야? 아 그럼 내가 고향이 강릉이에요. 강릉이야. 예. 강릉 네가 다 알고 있어? 인터넷에 나온 데 말고. 그럼 우리 저 지역민들이 다니는 곳이죠. 아, 그건 진짜? 그래, 그래, 그건 진짜. 그래, 그래. 진짜야? 아, 그럼. 그래 왜냐하면 우리가 유명한 맛집이라고 그래서 또 가면 아, 맞아요, 맞아요. 또 의외로 또 맛이 없더라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고향이니까. 그럼요. 제대로 알지. 일단 아침 일찍 들어오셨으니까 첫 메뉴만 제가 공개를 할게요. 아, 네. 그래. 먹으러 가는구나. 일단 먼저. 자. 야, 숫자 좀 만든 거 보자. 초장순도 하나 먹어. 초장순도. 강릉이 왜 좋은 거야? 제가 지역민으로서 설명을 드릴게요. 강릉은 커피가 유명하고요, 여러분. 왜? 네. 아, 강릉에서 커피가 재배돼요? 강커가? 아니죠, 아니죠. 여기에서 그 유명한 바리스타들이 많이 배출됐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저런 카페들이 그 해안가 따라서 네. 아까 그 거기서부터 지금까지 쭉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강릉이 커피가 유명하다는 거 처음 들었네. 나도. 정말이야? 응, 처음 들었어. 강릉에 커피 마시러 오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 아, 진짜로? 커피 마시러 여기까지 온다고? 그럼. 저 산등성이를 보게 되면은 풍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거 풍차 담당하는 아이도 제 동생입니다. 풍차 한번 보러 갈래? 죄송한데 개인적인 인연 말고 강릉이 왜 좋은지. 50 가까이 되면 인맥이 제일 중요하지. 네, 아셔야 됩니다. 아, 그렇죠. 네네네. 그 건너편에 웬만한 소나무 밭이 다 제 친구 땅. 아, 그거를 저희가 야, 왜 알아야 되는 거야? 정수야, 네 땅을 얘기해. 친구 땅 아무 소용 없어. 친구랑 연락. 내 땅 없는 사람들이 주변 땅을 그렇게 땅땅땅하는. 네, 땅 없는 뭐 그렇게 주변 네. 땅이라도 얘기해야지. 뭐. 그럼 인구는 얼마나 돼? 그건 제가 나중에 자막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은 왜 강릉이 됐을까요, 이름이? 야, 뭐 이걸 몰라 강릉에서 사는 사람이? 이유가 어원이 있을 거 아니야? 너 왜 나 싫어하는 거야? 뭘 아는 게 있어야 지금 몰라지. 뭐 물어보면 친구 얘기만 하고. 공부 좀 하고 내일 다시 만나면 안 돼요? 아니 그리고 원래 강릉 사투리를 써야지. 아 강릉 사투리는 어떻게 돼요? 강릉 사투리를 쓰는 걸 잘 모르겠나? 뭐 어색해. 자기도 사람 서울 사람인데? 네 강릉 혹시 강릉 아니잖니? 강릉 아니겠니? 네 혹시 서울에서 왔니? 서울에서 왔니? 어디서 왔니? 서울에서 왔는데? 네 강릉이... 강릉이 나오지? 별로셨네? 야 강릉 유명하니? 동물의 환경도에서 왔네? 야 정통 사투리가 아무도 없는거 같아. 자 여기서 그럼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초당 두부의 이름의 유래는 무엇일까요? 초당동에 정답! 있으니까. 초당동에 있으니까 선생님한테 살짝 해야 돼. 땡. 초당. 하나 해봐 너도. 아니 초당이라는 거는. 초당동이 있다며. 초당동이 있고. 아니, 그건 그냥 동네. 그거는 또 두부 때문에 생겼을 수도 있지. 아니야 그래. 두부 때문에 생기긴. 동네가 먼저 생겨 두부를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너도 잘 몰라? 난 정확히 알아. 설탕이랑 같이 넣은 두부. 초나라 당나라는 어떠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랑 뭘로 할까 하다가 초당이라는 사람이 처음 만들었어. 아! 거의 비슷해, 거의 비슷해. 아 진짜? 자, 초당이 이거... 호인가 보다, 호. 자, 초당의 호를 갖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초당 백반 선생님. 자, 똥전을 만든 허균. 허균. 네, 아버님이 이 두부를 만들었는데 그 아버님 호가 초당입니다. 아, 진짜? 그래서 초당 두부가.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 왔었네. 야, 이거 봐. 어디? 무한도전.
아니 방송 탔다. 아니 너 시작은 우리 MBN이고. 이미 강릉은 많이 소개되지 않았어? 다른 프로에? 내가 소개하는 강릉은 좀 다릅니다. 이게 만약에 아, 방송에 한 번도 안 나갔어? 네, 네가 소개를 했는데 자료를 찾아보다가 다른 방송에도 나왔었다 하면은 이게 겹친다면 너는? 아 그렇다면 전 하차하겠습니다. 아 그래. 아니 방송 탔다. 아니 너 시작은 우리 MBN이고. 뒤에 형 뒤에 봐 난리 났어. 우리 강릉 가이드 정수 형을 아세요? 대만에서 뭐 연결고리가 있지. 아, 여기 그래? 또 어떤 연결고리 있어? 우리 애기 아빠하고 우리 아들이 지금 부산인데 전부 다 같은 고등학교. 아 아니야 그건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왜 그럴 수 있다니 아는 학교가 여기 몇 개인데 연결고리가 여기는 근데 정확한 건 팬은 아니죠? 팬이죠. 팬이에요? 정경훈 오빠? 정경훈 오빠? 아니 정경훈 오빠? 정경훈 오빠? 그러니까 강릉에 그러니까 같은 고향이니까 고마워요 동네 오빠 아유, 자 여러분 맛있게 드십시오 맛있게 네네네 김치에 싸서 김치에 싸서? 요거에 아 예 2박 3일 다니셔야 돼요 오우 아 나 제일 좋아해 이 국물 맛에 약간 새콤한 맛이 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이거? 글쎄 여기 아, 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의 이 그래? 약간 똠양꿍 그러니까. 그 새콤함이 뭔가 막 그죠? 한번 물어볼까? 와. 자 사모님 이게 저 찌개가 막 너무 그 깊게 막 짜거나 매운 게 아니고 약간 새콤한 그, 건 왜? 어, 그거 저희가 3년 묵은 묵은지가 묵은지구나. 묵은지가 들어갔다고요? 네. 서울서도 이거 먹으러 많이 오는군요. 그렇죠. 먹는 것만 중요하지 않고 이제 오는 거, 또 뭐 가는 거. 그리고 이제 커피가 유명하니까 코스는 딱 좋지. 아무래도 그렇게 다니려면 좀 스케줄이 없고 좀 여유가 있어야겠네. 아, 나는 좀 올 시간이 안 돼. 혹시 오해할까 봐. 안 그래. 오늘도 왔는데 뭐. 나 오늘 고정이라 그래서 왔는데 너 이것 때문에 온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보니까 이게 한 번 하고 나가야 될 것 같아서 왜? 강릉편을 한 달치를 찍고 가려고 아니야 여기 계속 해 형 고정이가 그게 중요해요 하다 보면 또 하는 거고 너 그런 소리 함부로 하면 안 돼 이런 사람들 많아 야 요즘 뭐 야. 자기 막룩 많다고 하죠 이건 뭐 3년 전에 국장한테 들었던 멘트하고 똑같네. 방송국 국장님이 하는 말하고 똑같네. 야, 정수야. 그럼 고정이 그렇게 중요하니? 너한테 맞는 프로가 중요하지. 현직 국장이라니까. 선생님들 하시는 말씀이 있어. 왜? 항상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이곳을 와본다고. 아, 내 나이에는 그래. 아, 나는 그래. 아. 나도 아까 와갖고 내가 혹시 또 강릉을 또 한 번 더 올 수 있을까? 그 생각했어. 아, 너 또 밥 먹는데 슬픈 얘기 해가지고 너무. 아니야. 아, 근데 이렇게 좋은 데를 왜 그동안 안 알렸어요? 아니에요. 아빠, 아니, 나 열심히 알렸어요. TV 잔뜩 나왔어요. 강원도 홍보대사 좀 하지 그래. 아, 저 이미 또 했었어? 네, 그럼요. 근데 홍보대사 했는데 홍보가 많이 안 됐대요. 그래서 금방 바뀌었다고. 아, 진짜 일단은 이게 정수가 낙초이스한 집, 이 집이 맛있다. 똠양꿍이 세계 5대 스프 안에 들어가거든요. 난 충분히 5대 스프 안에 들어가. 충분히 들어가. 들어가야 들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나는 굳이 초당까지 와서 순두부를 먹어서 맛있어 봐야 얼마나 맛있겠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아니지, 있어. 아니지. 그러니까 할 수도 있어요. 달라, 달라. 우리가 순두부를 어렸을 때부터 익숙하게 식당에서 먹어보다 보니 이거는 정말 달라. 그럼. 일부러 이걸 먹으러 서울서 온다는 걸 이제 이해하죠. 이해하죠.